왔어요. 이름하여 가든톡입니다. 카톡? 막 이런 거 같죠. 이런 가든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했던 거나 좀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. 저의 다이어트 했던 가든톡 이야기와 또 아이돌들의 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. 궁금하시죠? 그럼 같이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? 저의 다이어트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. 저는 먹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요. 평소 케이크, 디저트, 밥을 먹은 뒤에 무조건 디저트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에요. 그리고 고기. 모든 삼시세끼에 고기가 거의 있어야 하는 육류파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다이어트법은 일단 첫 번째,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신다 입니다.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마셨고요. 따뜻한 물, 뜨거운 물만 계속적으로 많이 마셔줬어요.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주면 혈액순환에 좋아서 훨씬 더 여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. 또 두 번째, 국물, 짠 음식 안 먹는다. 국물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또 음식도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요. 신김치 없으면 또 밥을 못 먹습니다. 그런 사람이지만 김치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거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운동이 싫어하는 저의 조금 다이어트 법을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다가 연예인들 그 춤 있잖아요. 뭐 수지 아니면 뭐 AOA 이렇게 쳐서 연예인들의 그 안무를 좀 혼자서 노래 틀어놓고 따라해요. 막 포즈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이러면 운동을 싫어하는데 혼자서 춤추는 거는 부끄럽지만 재밌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스트레칭도 되고 춤추면서 칼로리 소비도 돼서 다이어트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좀 참고하셔서 예쁜 몸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자 설현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탑3에 드는데요. 설현은 예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은 진짜 존예. 몸매 비율 진짜 너무 예뻐요. 이 설현의 다이어트 식단은 너무합니다. 바로 1일 1식이에요. 하루에 고구마, 닭가슴살, 달걀로 버틴다고 해요.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영양 균형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. 다 구성이 단백질로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비타민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아이돌 워스트 주자 전효성입니다. 이 전효성은 근데 저는 좀 통통할 때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얼굴은 사실 살 뺐을 때가 더 예쁜데 그 약간 베이글 애기애기한 느낌은 다이어트 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전효성의 다이어트 식단은요. 아침에 바나나 한 개, 달걀 두 개, 두유 두 개. 아니 이거 먹고 어떻게 버티나요? 대단한데요? 그리고 너무 질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나? 이렇게 하면요. 일단 열량이 너무 적어요.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고 해야 되는데 학생처럼 좀 많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릴 수 없는 식단인 것 같네요. 이번에는 베스트 방법입니다. 아이유의 다이어트 식단인데요. 이건 식단이라고 좀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날이 되기 전에 D-Day 5일 전 하루 3리터씩 물을 먹는다 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날이 되면 하루 전에는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. 이렇게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주면 물을 안 먹는 날에도 인후작용이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. 붓기를 확 빼고 또 사진이나 화면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 베스트 식단은 아닐지언정 단식이나 근식보다는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다음은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이 박보람 다이어트 식단입니다. 사실 저 박보람 처음에 그 예뻐졌다 뮤비 나왔을 때 진짜 멘붕이었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청초함과 귀여움이 섞여있는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아침은 고구마, 토마토, 오이, 점심은 닭가슴살, 샐러드,
3시에 간식을 먹습니다. 바나나, 달걀 흰자 3개, 노른자 1개. 근데 나는 맨날 궁금했던 게 그럼 노른자 2개는 어디 가지? 너무 아깝지 않나? 저염 음식이지만 또 다양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5번 정도 음식을 나눠 먹어요. 좀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서 좋은 식단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남자 아이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. 바로 다이어트 하면 서인국이죠. 서인국 굉장히 좀 저는 섹시한 것 같아요. 뭔가 섹시한 그런 귀여움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?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서인국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볼게요. 굉장히 좀 균형이 잡혀있는 식단 같아요. 그리고 간식도 잘 챙겨 먹어서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칼로리가 12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요.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또 이런 재료들을 다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나는 좀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식단 같아요. 여러분 진짜 아이돌들의 이 극한 다이어트 따라하고 싶지 않죠? 민가든 이 가든톡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저의 경험담을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새로운 코너 좀 마음에 드셨나요? 저도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